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달블릭의 재룡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에 신제품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홀링 뉴스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역시 역시는 아니군요. 지난 시간에 빠졌었죠? 그랬죠. 네, 네, 결번하셨는데 아, 결석이지. 결석하셨는데 네, 이번 주는 함께하게 됐습니다. 아인스님 모셔봤습니다. 네, 건달블릭의 아인스입니다. 네. 자, 오늘도 여김없이 예, 다양한 신제품들에 대한 소식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 오늘은 이제 저희 사이트 건더블릭의 사이트에 그 다크님과 하얀 까마귀님이 올려주신 정보들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첫 번째로 먼저 바로 그냥 첫 번째로 이제 디엔드 ATG 빌드 파이터즈 건담 디엔드의 잡지 사진이 떴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모습 망토 깐 거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항상 망토 뒤집어 쓰고 내용물은 잘 안 보여줬는데 요번에 등장을 했는데 역으로 왜 망토 안 줬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 이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마스터 건담 마냥 뒤에서 막 감싸는데. 아니 샌드롭처럼 그냥 뒤집어 쓴 것도 그냥 해주지 이왕이면. 에이 샌드롭 자체를 한적반한적반 뭘 생각해. 설마. 지금까지 빌드파이터즈 한정판이 RG 시스템 하나였는데 얘가 또 두 번째를 장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이쪽 분이 있네요. 저 먼 핀 거였지? 여기 얼굴 있네요, 얼굴. 이빨이랑. 건담 얼굴. 예, 하나 있네, 하나. 결론은 총은, 양손으로 못 쓴다는 거? 그쵸. 총은 한 쌍이고. 예, 약간, 사진을 찍는 바람에, 스캔들 하지 않고 사진 카메라로 찍는 바람에 빛이 좀 바랬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싹 멋있다고 생각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망토를 씌워야 합니다.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격이 가격이 2,200엔이래요. 한 22,000원 한 24,000원 정도 할 것 같은데 일단 5월달에 발매한다고 해요. 트랜션트랑은 비슷한 시기인가요? 트랜션트가 4월달인가? 같이 나오면 안 팔릴 것 같은데. 그쵸? 역시 그렇군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나와봐야 하니까 무언가의 베이스가 되는 것도 없어서 좀 기대는 돼요. 솔직히 어떤 구조를 가졌을지 뭐 거기서 거기겠지만 얼마나 다를지는 나와봐야 하는 거니까 개조품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확 독특하게 생기다 보니까 큰 손이 들어있다 보니까 저걸 MG에 적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으로요. HG 건담 트라이온 3! 야! 너무 좋아하신다. 얼굴은 라이징우, 몸은 가우가이거, 팔은 더블제타, 다리는 뭐냐 저거. 모르겠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뭐 정확한 기믹은 아직 공개된 건 없는데요. 네, 그냥 구조만 봐도 딱 아, 얘는 합체하게 생겼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지는데 어떠신가요? 사나이의 로망 아닙니까 그게? 분리합체 당연하죠. 아 이거 아닙니까? 당연히 사나이의 로망 건담이라는 작품 내에서 공식적으로 대놓고 건담을 합체하는 게 최초죠. 그렇죠. 이런 형태의 합체는 애초에 그 더블자타 같은 것도 크루즈 형태되고 분리도 되고 그러는데 그건 그냥 코어 파이터의 개념인데 아싸리 대놓고 그냥 다른 것들이 합체하는 거는 최초인데 이게 HG로 과연 얼마만큼 재현이 됐을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이겠죠. 가동률을 선택하느냐 합체 기믹을 선택하느냐. 아 근데 구조 자체를 그냥 HG 더블제타에서 따오지 않았을까 좀 그런 건 좀 있어요. 베이스는 일단 그거로 돼 있었을 테니까 이제 다리나 그런 거 보면 딱히 달라진 게 안 보여서 일단은 다리 이런 거든 그냥 더블제타 쪽에서 좀 어떻게 싸바싸바 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다리 정강이 보면은 그 뭐였지 지금 소라 트라이온 그 녀석 다리거든요. 저게 제일 궁금해요. 어떻게 할지 그 너무 그 뭐냐 애니메이션에서 너무 화려하게 변형하는 바람에 괜찮아요. HG에는 따로 파츠로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예 역시 HG는 역시 파츠 교환을 벗어날 수가 없군요. 예 그렇군요. 밑에 보면은 어렴풋이 이제 HG 빌드 파이터즈 이제 그 풀코러스가 공개가 됐어요. 요거 보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아 컬러링이 딱히 변하진 않았구나. X1 카이카이 풀코러스 그대로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딱히 요걸 내고서 제가 보기엔 HG UC로도 안 낼 것 같거든요.
도대체 비주파 나와서 바뀐 게 뭐예요? 아무리 봐도 컬러도 똑같아요. 여기 빨간색 라인이며 머리 색깔이며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네. 아무리 봐도 그러게요. 진짜 없네. 하나도 없네. 여기 피콕 스매시에다가 무라마사는 왜 넣어줘 그럼 애들. 나중에 안 낼 생각인 거잖아 이 정도면. 안 그래요? 그냥 써먹으세요 이거지 뭐. 이 정도면 뭐 그런 건가. 아 그럼 X2나 X3는 언제 나올래나. 아 나 X2 좋은데. 검은색 각각 당연한 거지. 그쵸. 근데 이거 발매일이랑 트라이오는 발매일이랑 전부 다 아직 예 그거고 미정이고 얘도 풀크로스도 그렇대요. 보면은 그냥 발매 확정만 돼 있어요. 확정이 어딥니까 일단. 그쵸. 올해 안에 나오겠지 뭐. 언젠간 나오겠지. 올해 여름 안에 나오겠지 뭐. 한 5, 6월쯤 되면 뭐 나오겠죠.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예, MG 102.0 이랍니다. 뜬금 보네요. 5월달 이랍니다. 갑자기 왜? 7,000엔 이래요. 왜 이렇게 비싸? 정확히 아, 6,800, 500쯤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다 코딩 때문이다. 근데 모습만 대충 보면은 백팩의 디테일 빼고는 1.0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프로포션의 변경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요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델타 건담이랑 델타 플러스나 뭐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줘야죠. MG 100만식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이제 내는 걸 수도 있어요. 아 100만식? MG 100만식 너무 다리랑 가슴이랑 100만식인데 노렸나? 1.0을 써먹긴 좀 그렇죠. 언제 건데 그게. 근데 잘 나왔어요. 4,500엔인데 풀코팅에다가 잘 나오긴 했는데 얘는 2.0인데 7,000엔? 아주 그냥 어느 나라 상도덕인지 모르겠다. 5월달에 6,800엔이네요 맞네요. 5월달 6,800엔 전신코팅은 뭐 가격만 봐도 코팅만 믿고 갑시다. 들어있어봤자 빔라이플에다가 어? 몰라 메가바주코 런처가 들어있어 한정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HGC 건캐논 HGC 1번 건캐논이 새로 나온대요. 몇 년 만에? 1년 만에. 이게 99년인가 98년인가 처음 나온 건데 몇 년 만이야? 16년? 16, 아이고. 17년 만에 리파인 돼가지고 완전 새롭게 다시 나온답니다. 일단 고관절이 달라졌고요. 전체적인 프로포션이 달라졌고요. 일단 예전엔 되게 두꺼운 감이 있었는데 좀 얄쌍해졌어요. 허벅지 이런 거는 뒷모습만 봐도 아우 드디어 이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달라진 모습인데 평소에 건캐논 HGC 만들어보셨어요? 만들어보진 않고 만져보긴 했죠. 욕 나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움직이라는 건지. 확실히 스커트 가동도 없었고 다리도 안 올라가 팔도 안 돌아가 고개도 안 들려. 뭐 되는 게 없었는데 뭐 이번에 새로 나온다니까요. 뭐 예 1200엔 야 꼴랑 1200엔 얘는 그거 되겠죠. 극 중에서 썼던 그 고개 빼꼼 내밀고 쏘는 거. 안 그 엎드려 뻗쳐. 안 되면은 뉴건담 목을 이식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애들 6월달에 발매한다고 합니다. 아 6월달 기다려지네요. 건캐논 제가 보기엔 이것도 뭐 그 디오리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야죠. 디오리진 나오는데. 다음으로는 건담입니다. 똑같은 이제 신생 리바이브라고 해서 이번엔 건담이 리파인돼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예, 아까 제가 둘 훑어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제가 보기엔 30주년 버전에서 몰드만 지운 그거다 라는 게 확 느껴지는데 몰드만 바꿨다고 했겠죠. 예. 울고 먹기냐? 예? 울고 먹기요? 디자인만 살짝 울고 먹었겠죠. 거기다가 그냥 몰드를 그냥 지우개로 그냥 그림판에 띄워놓고 지우개로 지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되는 거야. 근데 조금 달라진 점은 마지막 사진. 아, 요거는 원래 됐고 마지막 사진을 보면은 혓바늘 났어요. 혓바늘 괜찮아. 그냥 라스트 슈팅이 가능하게 어깨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죠. 원래 저 구조가 아니었어요. 원래 더블 건담 같은 좀 그 폴리캡 그 PC-001 번 사용하는 그건데 앞으로만 나오는? 네. 어깨가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아예 바뀌었습니다. 라는 건 앞으로 안 나오겠죠. 그러겠죠? 둘 다 되는 건 없나? 이게 방향만 바꾼 거 아니야 이렇게. 좌우를 위아래로. 나쁜 놈들. 어쨌든 나온다고 하는데 뭐 건담 자체가 새로 나온다는 건 뭐 땡큐할 일이니까
저는 나쁘지 않게 보거든요. 저거 1000엔이야. 싸다. 1000엔이야. 야, 또 1000엔의 기정 한번 나오려나요? 여기에 이 구성에 하나 추가해가지고 제가 하이퍼해머 나오면은 건담 하이퍼해머 나오면 1000엔의 기적이라고 제가 인정할게요. 그 구성까지는 조금 그럴래나? 가격이 그럴래나? 에이 200엔 추가해가지고 넣어주지 그냥. 건캐논 아 잠깐만 건캐논은 왜 200엔 1200엔이야? 얘 1200엔 얘 1000엔인데 왜죠? 쟤는 완전 새로 만들어서 개발비? 에이 그건 아니 근데 또 한 달 늦어 왜 7월이야 왜 또 희한해 건담이 1번이어야지 아이 뭐 그런데 근데 생각해보면 어차피 유씨 1번도 제여잖아요 아 응 인정 응 넘어가죠 야 건담 2015 엑스포 한정판이 공개됐습니다 전체가 공개가 됐대요 참고로 작년이 건담 35주년이었고 올해는 건프라 35주년이에요 울고 먹기 좋다 땡큐 와우 베리굿 해가지고 G셀프 클리어에다가 트라이버닝 클리어에다가 RGX샷 코팅에다가 HG 제타 플러스 야 테스팅 사양이네 거기에 뭐야 저거 MG 뉴건담 버카 메탈릭 메카니컬 클리어 메카니컬 클리어 저 뭐야 건담 F91 이미지 그 뭐야 잔상 이미지 그거 잔상 아니야 공기 또 있어요 강격양이랑 강격양이랑 메탈릭 버전 저 SD 뉴건담에다가 HGUC 프라머 유니콘 레드 프레임 코팅 버전 HG 벤시 노른 그 뭐야 티타늄? 아니다 메탈 아 티타늄 맞네 티타늄에다가 네온 배아까 이건 원래 있었던 거고 이 여기가 요 그것도 윗줄만 위에 세 개만 아 위에 세 개만 새로 나온 거네 아니다 얘 두 개만이다 아이 힘들다 왜 한쪽 판 이렇게 많아 이게 한국에도 이렇게 들어볼까요 아직 올해 안 했잖아요 한국은 항상 웬만한 건 다 들어왔는데 너무 많은데? 이 정도 양이면 몇 개, 몇 개예요? 10개 아닌가요? 10개, 11개네 6개, 5개, 11개 이걸 다 얼마야? 들어온다 그러면은 돈이 와 얼마야? 야 우와 한 100만원 깨지겠구만 그래도 MG가 하나야 다행이야 근데 아 근데 MG가 MG급 가격이 수두룩한데? 잠깐만 코팅 들어간 거는 다 MG급 가격이니까 깡패네. 아씨. 나 갖고 싶은 거 있는데 큰일 났네. 요번 엑스포 요거 그대로 나오면 지갑 단단히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2월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 약 일주일? 한 달? 2주? 2주 정도 되나요? 거의 2주죠. 거의 27일이면 2주 정도 되니까. 아, 2, 3주 정도 진행을 한대요. 요거를. 길게도 하시네. 와, 일본에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좀 사달라 그럴까? 미리 좀. 한두 개만이라 돈 줄게. 수고비 줄게. 기다려 한두 시간 기다렸지. 줄게 찔러줄게. 아, 나 어떻게 이거를 한국에게 다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죠. 말 다 했네. 그렇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얍, 맥나이프. 포즈가 끝장나기 좋네요. 아주. 역동적이야. 주인공. 아이고. 어쨌든 간에 맥나이프 이게 3월 달이었나요? 레콩기스타에 나오고요. 네. 아 그래도 엘프브룩보단 잘생겼어요. 컬러링도 괜찮고요. 화려하네요. 컬러. 역시 컬러 조합이 화려해야 이뻐. 이게 우주용으로 따로 만들어졌대요. 우주에서 가동하기 위해서. 일단 우주 나와서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래. 근데 보면은 일단 뭐 백팩 보면은 버니어도 많고 네 뭐 스탠드에다가 이상한 구조물을 오 저 비행 형태가 좀 더 짧아 비행 형태가 좀 더 간결해졌네 그냥 팔다리 벌리고 끝이네 원래는 이게 팔꿈치 접고 이렇게 들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팔다리 벌리고 끝이 없어 보인다 그냥 스카이다이빙 하는 것 같은데 신기해 얘도 가동률은 똥인가 아닌데 축관절이네 야 웬일이야 오 그래도 팔 돌리는 것도 있어 엘프브룩은 왜 왜 그렇게 똥으로 만들어놓고 대수 좀 했나 보죠 그 뒤에 아 나쁜 놈들
어이. 포즈마 진짜. 뭐냐 이거는. 다양한 관절 가동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고 쳐나보지. 그렇군요. 얘가 보면 볼수록 좀 괴기스러워지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라이콘 기어스타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좋지도 않네요. 1400엔이고요 3월달에만 매도 겁니다. 아 참고로 아까 그 화제 아까 잠깐 보여드린 요거 재현되어 있습니다. 아 마음에 들어요. 아주 저는 요거 아주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요거 어디까지가 요거 나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아 좋습니다 요거. 야 저걸 깨알같이 또 해놨네 저걸. 고관부의 해치를 열어서 장거리 미사일을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 형태로 크으, 소중히 두 개 끝내줘. 최고네요. 작아서 이러 먹으면 에이 설마 고정되었겠지 빠지진 않겠지. 발사가 된다면 안에다가 스프링 넣고 싶다. 누군가 개조하시길 바랍니다. 스프링 비비전사 뿅. 누군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자 다음으로 이제 트랜션트 건담의 새로운 이미지 잡지 이미지가 나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파츠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됐어요. 얼굴 정확히 이마 그리고 렌스 양끝 그리고 가슴 그리고 백팩의 세 개. 생각보다 클리어 파츠가 많네요. 그거 말고도 팔꿈치랑 무릎에도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하얗다. 요즘 대세인가? 클리어 파츠 많이 쓰는 게? 아,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그 결국은 빌드 파이터즈도 입자 놀이기 때문에 입자 활용을 가장 잘한 작품이 더불어. 더불어 하면 가슴이랑 팔꿈치랑 무릎에 클리어 파츠. 무기에 클리어 파츠. 뭐 그런 거죠. 클리어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근데 저긴 되게 이 세계관 되게 재밌다. 그냥 클리어 파츠만 많으면 되는 거야? 그냥 전진 클리어 가시죠. 자 그러면은 그 뭐야 그 메카지컬 클리어 갖고 가면은 최강이겠네. 전신의 입자가 그냥. 이거는 그냥 막 이 강제 무버블 프레임 그냥 끝내주겠다. 이 스탠드 뭐야 이거 왜 이래? 어디도 많이 보던. 약간 스타빌드 스트라이크에서 조금 보던 것 같긴 하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여기다 뭘 꼽으려고 판넬? 있어요? 없지 않아요? 뭐야 그럼? 구성품 정보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1900엔 1900엔 4월달 D&D가 아까 5월달? 팀킬은 피하겠네. 그러겠네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예, 반다이 요즘 속을 모르겠어서. 자 그럼 오늘 예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뭔가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거라 임팩트는 이게 가장 강했죠. 저 개인적으로 저는 요거 트라이온도 괜찮지만 풀크로스 짜투리로 나와 있던 풀크로스. 어쨌든 뭐 피콕 스매셔가 HG로 재현이 되어 있다니까 무란마사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건담블릭의 재룡이었고요. 아인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네, 새로운 신제품 소식들을 들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빠시 안녕 인사하세요. 네 빠이